유튜브도 안녕! 나 비제이킹규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, 옛날에 가연이 얘기했던 그 교통사고 모카를 봤거든요. 기아! 어? 왜? 어디 왜 이러는데 우리? 사과. 어? 그래가지고 아, 이 형이가 저도 뭐 몰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런 게 하면 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화재 이런 몰카 좀 찾아보다가 친구 화장실에 갔을 때 놀란 척하는 그런 몰카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남동 식구들한테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. 어떻게 할 거냐면 햄버거 레어트가 시스를 들어가면 제가 이제 밑에 물이 고장났다고 같이 씻자고 할 거예요. 그럼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해둔 경보음 소리랑 그리고 연기를 밖에 이제 뿜으면서 불났다고 막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몰카입니다 여러분들. 오늘 불났을 때 햄버거 레어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햄버거랑 지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로 방송하기 전에 씻을 때 무조건 씻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우리는 역트 방에서 대기할게요. 역트가 지금 야방 중이거든요. 제 며칠 대기를 오빠 왔는데 씻은 거 하고 여기도 갑자기 같이 씻어도 돼? 같이 씻어도 돼? 여기도 씻는다고? 와 근데 밑에 물 안 나온다. 아니다. 어 씻자 가면 들어간디? 말 좋지. 아, 어떠신 걸 해봐. 처음에 안 나오는데 어. 좀 기다리면 나온다. 야, 이거, 야, 디디! 그치? 니네 공감 못할 기회. 야, 디디! 아. 그럼 이제 물 붙이고. 뭐? 경보물이요? 갑자기 경보물 있나? 여기 봐요. 야 뭔데? 야 절대 나오지 마. 불났다 지금 밑에. 아씨 절대 나오지 마. 아 밖에 소리 이상한데? 아니 아 밖에 시로 있네. 아니 아니 우리 이리 가면 서 죽는다. 야 이 아씨 아니 일단 밖에 가야 돼. 여기 오늘 맞아. 아니 야 이거 이 먼저 나가세요. 어? 먼저 나가? 어? 아니 시험 준비지. 아니 내 해병대니까 내 자세 따라가세요. 어. 아씨 진짜 뭐 야 조심하네. 형 너 땀나 뛰어. 아 진짜로. 아니 잠깐, 아니 내가 TV에서 봤는데 나가자. 코랑 이러면 코랑 입 가리고 엎드려 가지고 가야 되거든. 어 야 나가자. 왜 좋은데? 여기서 우리 짜증 온다. 가자 가자. 내가 다시 하나 이거. 왔어 이거. 몇 분인데?
그럼 나는 진짜 실제로 대구집 살 때 내 오피스텔 살았잖아. 근데 새벽 4시에 시로랑 자는데 불 안 치고 진짜 이렇게 경보음이 울렸었거든. 그래서 그 공포심 때문에 탄 냄새 안 나거든 여러분들. 근데 뭐 소리 나고 연기 뿜어져 있으니까 저도 뭔가 무섭더라. 내가 뭘 하는 공포심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. 그리고 내가 씻고 있어서 더 무섭더라 진짜로. 도망가면 한 번만 더 도망가야 되니까 행복이. 응. 벨트 이제 지금 야방하고 있잖아. 그렇지. 들어오면 치스카야. 우리 벨트 하자. 여태 한번 줘주자. 여러분들 역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세팅 다 해놓고 역태 기다리고 또 있습니다. 좀 더 주시죠. 저희 햄버거랑 스테이크 하다가 역태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 들리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였습니다. 요태 형 뭐한대? 씻는 중. 어? 같이 씻자 들어가댐? 나 왜 씻으러? 아니 내 빨리 나도 오늘 피곤해갖고 빨리 씻고 자게. 요태 형 좁은데 씨. 야따 우리 사이에 씨. 피곤하다 피곤해. 한신 누구임? 어? 뭐? 세수하고 있다. 야 나도 좀 거기서 씻어도 되나? 야, 우리 돈이 있다. 아니, 형님, 저 근데 니네 보려고 하고 저도 이제 뭐지 나가봐야 돼가지고 씻어, 같이 씻으면 됩니까? 씻자, 씻자. 야, 셋이서 왜 씻어? 물 안 나온다, 누나. 야, 엄마 셋이서 씻네. 야, 좁다, 이 사람아. 추워 가야 돼. 야, 너 저거. 아니, 야, 여기는 물 존나 잘 나오네. 아, 됐어, 됐다. 셋이가 잘 안 나오네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떨리면서 쬐면서 뭐라 진짜 나오지 않아! 신뢰가 존나 가.
하잖아. 노래 평소 성격이 그럴 게 아닌데 소리 뻑 치면서 하길래 진작 하는데 연기 뻑 나오니까 좋댔다 싶었지. 아니 뭐 뭐라도 할 때 뭐가 생겼구나 일이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몰카를 했지만 연기가 너무 진짜 무섭다 좀 맞지? 하고 샤워장이라서 좀 폐쇄돼서 더 쫄리더라 나는. 아니 나는 이제 솔직히 존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얘들이 너무 아니라니까.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내 혼자 개쓰레기 되는 기분이니까 빨리 나가자고 나가려고 급한데 계속 누워있으니까. 싫어 안 하는 건 좀 감동이었지. 이걸 계기로 화재 경고 불리시면 바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들. 아, 여기 났을 때 늦었는 것 같습니다. 위험해 여러분들. 친구들 샤워할 때 화재 목각 대성공!